가면 먹을 밥 먹을 때도 없고 이렇다 그래서 면제한테 올라와. 와 이게 자 얼. 평소 저쪽으로 가서 저 아저씨 고길 꽃이래. 나도 간자구만. 니는 어머니는 어디 갔어? 어? 뭐 알바 갔어? 뭐다? 매월당 있잖아. 아 둘이 한대. 와 이게 아 이게 가브리살이야? 가브리살. 어 가브리살. 황정살이네. 오늘 아 황정살은 맛이 덜해. 오늘 저게 우리 김사과 수석회 그 우리 저 이준 고문님이 밥을 사니까 올해 고추를 15,000근을 해서 부자래요. 그러니까 아 시큰잡어요. 예. 네. 네. 아 시큰잡어 아주. 소고기는 안 돼. 소고기 몰람 저 가야 돼. 저기 어디 나면 저게 어디나 저게 북벽 가든 가면은 소고기 먹어. 어. 자 그래 알으시고 15,000근 하셨어요? 그거는 안 따겠나? 아니 둘 땄지. 그거는 미쳐 떠요? 미쳐 떠요? 벌크가 몇 개가 들어가잖아. 바쁠 때는 네 개가 더 가는데 뭐. 네 개는 더. 자, 먼저 아니 얼마 팔았어요? 아직 안 팔았어요? 문제. 매울장 이거 저거 빨리 크게 해야지. 이거 먹었는데 안 들려. 언제 왔어? 그다음에 저기 열렸어요. 언제 왔어? 왜? 나 안 닫았는데 소원 이제 안 오고 소원 안 보여. 그거는 아들이 아예 뭐 자기 아들이 왔어. 나하고는 관계 없는 아들. 아들은 안 한대요. 예? 사장님 아들은 안 한대. 야, 내 아들도 안 하고. 아니, 수초 계약 나도 사회에 아, 고추 많이 해보고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15,000원은 식당도 전 안 된다니까. 왜요? 생산한 사람도 그가 좀 아니 괜찮아. 이거 못 빼니까요. 아니 이 공주만이 내가 좋았어. 모든 물건은 다 올랐는데 그 정도 알만하면 벌지 않은 곳에 돈이 묶어놓은 거 나가면 잘 되고 전체 공식을 해서 그래도 병 같은 거 안 넣었잖아. 아, 아주 재무부 군수한테 가 먼저 인사를 하니까 다른 군수가 뻗어 인사하니까 이해는 줄 쫙 인사하려고 연습교 치고 다니는 형을 군수로 뒤로 하느냐 이거지 이제 아주 보면 아니 그 일단은 우리 그 송이 아저씨한테 송이의 작함 좀 얘기를 들어보자고 어때요 작함이 한잔 대고?
고기만 나오니까 귀야. 고기만 나, 고기만 나. 저는 어제 여기가 고기 탄게 열리면 하는 나. 야. 2번 갔는데. 예. 거기 못 했대. 나는 형이 거기 나 갔다 이경호가 산에 가보겠는데. 아, 가보겠는데 형이 이제 형이 약었네. 산에 갔다 오는 거. 아, 형 그거 요새 고생하시겠네. 형이 고생 안 해. 근데 소고기를 집에 부탁을 시켰는데 일이 잘 살고 이래가지고 소고기 오늘 좀 꺼졌어. 해필 오늘? 오늘. 야, 진짜,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야, 맥주 한 잔만 하자. 그냥 맥주 한 잔만 하자. 아, 니가 뭐 이제 한 달 쓴 거지? 여기다 맥주 한 잔 가져와. 맥주하고, 니 엄마, 맥주하고 음료수 한 잔 가져와. 음료수 좀 가져와. 바람이 이어서 나오니까. 못 벌어. 야, 쌍, 니 어머니 오늘 못 던졌나? 아, 근데 이거 타는 게 아니라 괜찮은데? 갑자기 이게 못 나오자. 이거 이제는데 그래가지고 형이 맨날 아니 형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못 샀다. 야 그러니까 빨리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이거야. 저 아직 이것도 있나? 갖고 떼기는 다 저 보여줄 거야. 오늘 두개 세트 못 샀어. 있네, 내 두개 세트 못 샀어. 작편이요. 작편을 한 거요. 작편이 거기서 나온 거. 거짓말로. 아, 이거 작아 좋아. 형님. 아니, 그, 저기 아니요. 어제 우리 사촌 동생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300사람 하나 가위 좀 부탁해. 원래 대충된 사람 7억 했다. 7억 우리 따라주고 대차 대충 원래 잘한 사람 돈 벌고 못한 사람 박살났고 그 다음날 2500만원을 거리가 됐는데 살짝 빠질 줄 모르겠지. 왜 그니까 뭘로 가니까 뭘로 가. 네. 뭐 그치 안 보였다. 야, 떼돈 버는 건데. 그럼 2만 원까지 간 거. 대체한 게 2만 원. 아니, 3만 원인데? 3만 원
하지요. 아이고, 하고 말고. 인류가 어쩌고 나냐, 돈이 돈 번다고 2천 원을 내질렀어, 몇 시간 내 야는 내 유튜브, 들어봐. 유튜브 안 되는 게 아니고, 야는 내 유튜브로 고춧가루 5천 분 팔았어, 고춧가루 5천 분을.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걸 이렇게 유튜브로 다 팔았다고. 많이 팔았다, 유튜브로. 예. 그래도요. 요새 안 그래도 얼마나네. 18,000원. 딱 정해놨어, 그 뭐. 그래도 발행하는 얼마 한다고 소리 다 거치르고 이래요. 그래. 진짜라니까. 아니, 나 이것도 때문에 사실 더도 많다. 올라와 이제 죽었어. 네개밥 공기 다 줘요. 사장님 김치 좀 넣어주세요. 네, 셀프. 가져와요. 어디서 보고 있어? 어? 주가지 비싸가지고 비싼데 많이 가지고 했다. 여러 번도 안 했지 뭐. 하나는 모르게 뺏어먹고, 하나는 백대가리고, 하나는 꺾어서 맨대가리고, 이게 뭐냐, 너들은. 셋 다 똑같나, 실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내 마음이지. 아이고, 네 마음이든 네 마음인데, 근데 왜 다 실례냐고 똑같지. 내 집은 똑같아, 이제잖아. 아니야, 나는 제일 아, 난 집이구나. 제일 머리가 똑같아야 돼? 아, 고정으로 가자. 매운탕 5등으로 하면 깃띠나? 아니, 냄새를 해야지 내가 그런다.
일본 갔다 온 사람 근데 그렇게 똑같다. 누군 다니 말하는 거야? 자기가 혼자 먹고 밥도 혼자 먹고 양도 덕분에 가지고 다른 맛이 안 나는데 거기 다 돈이에요. 일본 다 돈이요? 일본 아주 그 살짝. 난 일본 갈래도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요즘에 많이 내 열차 같은 비 내린다 하지만. 아니 원래 술 아니에요.
그런 거 한잔 하고. 말을 많이 넣나? 요즘 들어서 여름 만나 고생 많이 하는데 벌레 치우나? 이거 일단 드러내. 아이고, 어떡해. 따로. 고생하는데 많이 치우는 거가 맛있네. 아, 근데 여기 고기가 맛있다. 맛있지? 응. 다른 냄새도 안 나고 있어요. 네. 뭐, 좀 힘들어. 내 앞에도 뭐 아무것도 없어. 겁도 안 하지. 자기네 앞에만 갖다 놓고 말이요. 없어요. 아, 야, 진짜 너무하다. 아, 불쌍하다. 자, 오늘은 우리 저 쪼끼 오빠가 오늘 쪼끼 오빠가 고추 농사 이제 일부 마무리 됐다고 고무 시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쪼끼 오빠가 사니까 내가 살 전 조금 먹고 쪼끼 오빠 살 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형수요. 지난달에 내가 샀는데 6명뿐이 안 왔어.
아주? 아니 일부러 못 오게 한 거 아니에요? 아주 몰라. 저 없는다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 열목 근영님도 근영님도 못 오셨고 두뇌보다 또 누가 못 왔나? 어 만났고 어 부모님도 못 오고 아주 웃겠다니까 아주 그것도 괜찮더라고. 여기 오빠도 못 왔대잖아요. 어. 근데 내가 가자 그랬어.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된 동기는 내 잘못도 아니고 저 이해장 잘못이야. 날짜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다 차원 회 잘못이야. 내 오래 내 탓이요. 오늘 처음으로 신랑이 문제를 했잖아. 월요일날 남이 잡았는데 야 어떡하나. 난 그날 뭐 단양에 뭐 이래 회의가 있는데 이래저래 그래 뭐 네. 그러면 금요일날 하시고 이래서 금요일날도 또 하니까 또 어디 가? 울산을 가?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는데 열목에서 금요일날 형님들이 못 왔잖아. 원래 그대로 했으면은 귀 하나만 빠지면 되는데 이게 뭐 있냐고. 어? 우리 며느리 왔어. 보였나? 혼자 왔어. 보였나? 아이고 이게 됐든 계산은 계산은 저 뭐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면서 그 집에 논한 사람을 내야 돼. 여보가 몽겠지. 아유, 너무 빛이가 있네.
같은데 알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그 작가님 우리 조선수 어머니는 협곡과 아직은 시골에 일단은 단체 수용 한달 이상이 이래 앉으면 누구 나간다고 이거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저기 뭐 군에서 전부 지원해주고 뒤에는 아 여기다 저기 시청로다 그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래 간절히 안 돌리니까 이래 앉으면 예 잠깐만 아, 특별사장님 반갑습니다. 김영님 인사하셨고요. 연모 고은님 반갑습니다. 인사하셨고요. 리디아님 반갑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김영님, 덕헌님 반갑습니다. 한영원이 아, 넘버서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고요. 아, 대충이하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공간이 공간인 만큼, 아, 양쪽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었던가? 아니었던데요? 어?
근데 그때 이기도 없이기도 없는다. 뜨거우네야. 야. 이게 나름이래요. 내맘 먹어요. 원래 이거 문제 돼지하고 매월탕 돼지는 안 먹어요. 한때 제가 많이 먹어요. 이거 난 보여줘.
먹지 않고 말벌은 물을 안 먹어. 벌을 먹지. 아까 보통에 있잖아요. 어. 정도가 정치 비행을 해요. 어. 정치 비행. 그리고 밥은 집어들한테는 안 잡아가고, 집어들한테만 잡아간다고. 그거 앞에, 용합에 복수해서 병이래요. 아니라니까. 병이 아니라고. 아니. 나하고 싸워가지고. 뭐라고 치고, 밥으로 싸워가지고. 말벌 정도예요. 말벌. 말벌이 아프니까 좋아도. 그리고 캐가 그 멀리, 벌꿀 캐가 밑에까지 다 내려왔는데, 꿀이 하나도 없어. 밑에 건 이제 와도 나도 12개를 연결해 줬는데 제빵을요 7개가 이거 내려왔어. 근데 빈개만 있고 벌 한 마리도 넘어갔더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